끝날 밤에. 자, 그 다음 저 갈게요. 네.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시민의 경우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어. 징표죠, 징표. 와, 이러고 내가 죽으면? 끝났다. 뭐야! 자일! 자일 하신 건가? 자일한 거지, 당연히. 자일이지, 보나마나. 그치, 그치. 다른 사람이 해줄 리가 없으니까. 맞아, 그리고 일단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팀이죠. 충! 성! 상변! 이! 여! 지! 아, 저 군인입니다. 군인이요. 네. 저 발언권 요청합니다. 뭔가 네. 타가방님 수상하신 게 먼저 나서서 직업부터 말씀하시는데 네. 이거 군인이라 했잖아요. 군인은 네. 보통 맞는지 아닌지 네.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네. 공격 한번 버티는 거랑 이제 네. 그 스파이가 뭐야? 군인한테 능력 뭐야? 사용해서 정체 안 하는 왜 이렇게 진이었어요? 잠시만 네. 갑자기 왜 똑똑해졌어? 왜 이렇게 진이었어요? 나 대합니다! 지금 이번 판에 소탁님이 약간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유, 뭔가 신나는, 신나는 지금? 신났다, 신났다, 마피아다, 마피아! 드디어 그토록 본인이 원하던 직업이다! 저 맞아요. 뭐죠? 경찰? 비밀이에요. 저 하요 형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아, 저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하요 형! 저는 정확히 누군가와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 마피아끼리! 하요님의 신원은 제가 보장합니다. 응? 뭐라고? 누구요? 못생긴 게 딱 저희 팀 같아요. 아, 참정했을 수도 있겠다. 아, 참정했을 수도 있겠다. 참정 스파이 아니면 경찰이야. 저는 아직 경찰. 아무도 50% 그러니까 안 하고 봐요. 잘 모르니까 그냥 죽이죠. 경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직업을 밝힐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이 직업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지금 굳이 밝힐 필요 없어요. 저는 마피아 누군지 알았어요. 안경 누나 같아. 또 말투 어색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까랑 똑같아. 전판이랑. 아유 나 원래 근데 말이 계속 없었어. 아니야 누나. 너무 나쁜 말이긴 한데 아까 안견 누나가 자기 거짓말하면 친한다 했는데 좀 나요. 너무 티가 나. 저를 죽이면 전 데리고 갑니다. 테러리스트. 여러분들 제가 조심하세요. 네? 어? 어? 잠깐 마트 나왔다. 마트 나왔어? 어? 이거 개꿀인데? 아니 이거 개꿀잼? 개꿀잼 둘 중 한 명 죽이면은 서로 붙잡고 가게 하는데. 못 들었어. 서로 가자. 아 근데 이거 진짜로 아니 얘들아 생각 잘해봐야지 봐봐. 아니 탑장이나 안교 둘 중 한 명이 마피아야. 우리가 근데 진짜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면 그 사람이 엄한 사람 시민까지 데려갈. 아니, 근데 지금 스타님을 잡았는데 스타님이 테러리스트라면 어쨌든 시민팀이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겨 놀려야 될 거란 말이야. 같은 마태니까.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투표해도 되는데 난 안겨 놀려 투표하는 게 맞다고 봐. 저도 그건 인정. 안겨 놀려가 정말로 테러리스트라면 스타님을 데려가 주면 돼. 오케이. 그게 시민팀이 승리하는 거야. 네, 시민이 이겨봅시다.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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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연극톤! 바이바이! 야 이거 저 같이 죽는 거 혼자 죽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렇군요? 아직 결과 모르는 듯? 밤대 알지. 아 밤대 아는 건가? 밤대면 같이 가는 거구나. 아, 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두 네. 마이크 꺼주세요. 네 이렇게 한 이유는 저를 믿을 사람 한 명 더 만들기 위해. 문제 내가 죽는 건데. 아 됐나요? 오케이 나이스.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에이. 알려드릴게요. 아까 에이. 저는 안견님이 약간 의심받을 때 혼자 쉴드 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간 쉴드 치기엔 좀 뭐 무리수가 있었는데 자꾸 기뉴다 형이 쉴드 치길래 좀 의심이 가서 맥힙님 제가 안견을 쉴드 쳤다고요? 제가 언제요? 바로 오경사! 저 오경사가 출동했거든요? 경찰님! 짙은 인 중에서 경찰이란 소리입니까? 당신? 예. 경찰이라고요? 경찰이라고? 자 오메킴님 경찰이라고 하셨죠? 저 경찰입니다. 그러면은 기뉴다 형이 마피아가 맞아요. 왜냐면은 빡경도 안 나왔고 죽은 사람도 없고 그 테러리스트라고 그렇죠. 주장한 안견 누나는 테러리스트도 아니었고 아니! 아니었어. 말에 통하네. 그 지금까지 마피아가 죽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막경이 지금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기검사가 아니라 이분이 마피아입니다. 말이 좀 통하네. 말이 좀 통해. 저는 밤에 건달한테 맞았는데 건달 누굽니까? 접니다. 제가 왜냐면 서로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과범님이 군인이기 때문에 제가 벽돌로 찍은 겁니다. 아 고맙다. 일단 저 발언해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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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사실 백힘님 경찰 무조건 맞는 것 같고, 왜냐면 맞경 안 나올 이유 없고요. 타연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연님이 아까 저 때렸을 때, 저 첫 번째 라운드 때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게 저를 때려서 건달이라서 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타연님 건달인 거 알았고, 그 다음에 과목 누나 군인인 거 알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추탁님 테러리스트까지 넷, 저 의사 다섯 가지 확실하고, 흥민님, 유단님, 그 다음에 상원이님 남았는데, 그 백힘님이 유단님 찾았다고 하면 유단님 마피아 확실하고, 그래서 스파이만 상원님이랑 흥민님 중에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피아를 찾았기 때문에 스파이는 어차피 투표로 하면 돼서 이거는 무조건 시민이 이겼어요. 왜냐면 맞습니다. 스파이는 밤에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사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오바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전 라운드 할 때 타연님한테 타연님 아까 대화 들었죠? 이거 끝났죠? 했을 때 왜 그랬냐면 자꾸 막 약간 어차피 1등 정해졌으니까 약간 그냥 트롤 해도 되지 않냐는 식으로 몰아간 게 흥민님이랑 유단님이었거든요. 마지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김유다 컴퓨터는 스마트 컴퓨터 브라더 웹하던 빅파이 꼬 이게 나 이쪽이야! 달려라! 이쪽이야! 피지컬 게임이에요 이거? 나도 함께한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가셨습니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시냐고. 상금은 제가 그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통해서. 수고하셨어요. 세 분한테 100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천증 빼가지고 3.3% 빼가지고 들어갈 거예요.